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 온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다시 한번 국회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 신임 인사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한 만큼 파행 없이 6월 임시국회만큼은 개회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합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29일로 끝나서 예결특위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식은 구애받지 말고 오늘 중이라도 만나서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원내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바로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포용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야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정상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단독 국회 소집 주장이 나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사이좋게 등원해서 모처럼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단독 국회를 열어서 또다시 갈등 위에 새로운 갈등을 쌓고 국회 파행을 장기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쪼록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